다시 한번 또 왼쪽부터 이번에 조금 재밌는 포즈를 부탁을 드려 바라봐 주시고요. 자, 스타 강사 음치를 역할의 윤상현 씨, 그리고 저질 성대 셋 깜찍. 아, 좋습니다. 예. 박하선 씨 첫 느낌은 제가 동의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같이 보면서 아유 저런 거지 저런 며느리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참했어요. 참했는데 뭐 진짜로 만나보니까 뭐 그분은 안 계시고 그분은 안 계시고 우리 이렇게 털털한 하선 씨가 네. 예. 그래서 더 좋았어요. 네. 네. 솔직한 이런 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동의 속 이미지가 없던가요? 네? 동의 속 이미지가 없던가요? 동의 속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이런 모습이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털털하고. 네. 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재밌으려고 이렇게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잘해드리려고 왔는데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솔직한 게 좋아요. 예. 굉장히 밝으세요. 많이 밝으셔서 굉장히 말도 잘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아줌마스러운 면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줌마스럽다. 되게 이렇게 오빠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을 아.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게 그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드라마 속 꽃중년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오스카랑 그리고 예. 그 태봉이 때 너무 예. 팬이었거든요. 좋아했고 예, 예. 되게 김우라 타쿠야 그쵸. 젊으셨을 때 예. 많이 닮으셨어요. 김우라 타쿠야 닮은 게 아니라 김우라 타쿠야 젊으셨을 때 닮았어요. 예. 아, 지금도 물론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시고 굉장히 연기도 예. 잘하시고 너무 기대했던 선배님인데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파트너가 됐다 그래서 예, 근데 선배님 정말 편하게 이렇게 되게 차갑거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예. 털털하시고 재밌으셔가지고 서로 편하게 되게 이상적인 감정 없이 편하게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그래요. 박하선 씨 말씀 재밌네요. 이성적인 감정 없이 편하게 찍었다.